그 산신기도 10월 7일부터 들어갔잖아. 그게 10월 달이잖아, 10월 달은. 절기 딱 들어오는 시기에. 그 이달이 갑술 달이잖아요. 그쵸? 응. 그러니까 올해가 갑진 년이단 말이야. 그 예전에 내가 올해, 오늘 이제 내년 운세 강의도 할 건데, 이제 작년에 올해 운세 강의 할 때 이 갑목이 우리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그 뭐 1등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올해 들어서 갑 들어올 때 그렇잖아.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 외에도 많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나라가 좀 도약하는 해는 맞아. 이제 국내 뭐 정치를 떠나서 세계적으로는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 위상보다도 좀 어쨌든 외국에서 봤을 때, 아우, 야, 한국 뭐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커졌다고 봐도 되고, 노벨 문학상까지 이제 받고. 그럼, 야, 너 어떻게 또 이름이 한강이냐? 현무, 그것도, 그런 거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올해 팽배해진다, 이런 거지. 올해는 갑목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응? 그 내년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옆으로 퍼지는 거. 아, 운세 강의를 이 시간 끝나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뭐 이번 시간은 이제, 오행 플러스 십성이지. 정인을 했잖아요. 그죠? 네. 정인. 그러면 갑목의 정인은 뭐냐, 이거야? 개수. 지지로는? 자수. 그러니까 이제 오행상으로 보면 이제 천간은 상생 상극으로 보시면 돼, 여러분. 예? 십성도 마찬가지고. 예? 지지로는 상생 상극보다는 형충 회합 패턴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충이라든지 뭐 삼합이라든지 뭐 방합이라든지 뭐 육합이라든지 예? 원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잖아, 지지로는. 그러니까 지지로 상생상극을 보려고 하지 마. 다만 계절로 볼 수는 있어요. 계절로. 지지 계절이 뭐 만약에 갑이다. 겨울이면 수생목의 계절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상생상극은 순수하게 상생상극은 뭐냐면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이건 수가 목을 생했잖아요. 수생목이라고 하는 거야. 수생목인데 어떤 수생목이냐를 보는 거지. 응?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 이거는 정인이다. 정인. 그러면 십성으로 보면 정인으로 수생목하는 거는 수생목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지지로 들어가 보면, 요 갑목은, 이 자수의 생을 잘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고 했어요? 왜 못 받을까?
냉기보다도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을 키우는 게 개수란 말이야. 나무를 키우는 거거든. 응? 근데 갑목은 뭐냐면 나무가 아니야. 생기야. 그지? 그러면 생기를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목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요. 갑목이 임수를 만나야 이성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거든. 왜냐하면 갑목은 선두기질이니까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큰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개수를 만나면 이게 인간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정에 끌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개수는 감성적으로 뭔가를 키우는 거거든. 그게 을목을 키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정인하고 요거하고는 틀린 거잖아. 그리고 이게 이걸 음양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건 음권이고 이건 양권이야.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정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잘 맞아야 되잖아. 정인의 좀 단점이 드러나는 거야. 갑목, 을목은. 그러니까 갑목은 너무 정이 많고 요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지지로 가면 뭐냐면 이게 욕정인인 거야. 욕정인. 집연성으로 갑자 임주들이나 자수를 가진 갑목이 어때요? 성격이 욕정인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 욕정인이 어떤 건지도 몰라? 참 무관들 솔직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그런 게 있어.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 십이운성으로 목욕은 도화라고도 하고 연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장생보다도 장생이 막 애기다 하면 갓난 애기다 하면 목욕은 뭐라고? 아, 4살, 5살짜리 어린 꼬마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순수 발랄한 꼬마에, 예? 그런 기질이 있다고. 그런 기질이 어떤 기질이야? 상상을 해봐. 4살, 5살짜리 성격이라고. 정인이. 동자 기질이 있는 거잖아. 동자야, 동자. 요게 동자 기질이 있어. 신기도 이빨이 있는 건데, 왜 굉장히 그 어린 꼬마애가 막, 뭐 어른 보면 저 아저씨 나빠요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막 다솜짓하고 애교 떨이고 막 울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잖아. 엄마한테 자기만 몰라주면 어떡해. 막 떼쓰고 막 울고 막 하잖아. 그런 기질. 그런 순수한 기질이 있어요. 이거 갑목이 시기에서 만약에 뭐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질이라고 했잖아. 에? 모든 사람들한테 선도해야 되고 뭐 이러려면 정에 이끌리면 안 되잖아. 이성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갑목은 임수가 더 필요한 거야. 짝이 그런 거잖아. 항상이 이렇게 갑목, 임수, 정화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룬다고 했잖아. 근데 갑목 개수를 보면 그런 걸 못하는 감정적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자일주라든지 갑목이 자수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내적으로, 그러니까 뇌하고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아가지고 어린애처럼 막 이런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막 내 마음 몰라줬다 해가지고 막 떼쓰고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갑목이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갑목이 임수를 가지면 눈물을 안 흘리겠죠. 개수는 감정이란 말이야. 감정. 그냥 갑목이 이렇게 사람 관계, 특히나 인간 관계라는 건 그 개수는 인간 관계의 정 같은 거거든. 그런 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막 울고불고 막 변덕 부리고 막 그런다니까. 이 자수가 그런 거예요. 개수가 천간에 올라가면 개수가 그런 거고. 그래서 나도 자수를 가지고 있어. 십성을 떠나서 사주에 자수가 있으면 이건 철학이야.
양자역학이야. 자가, 여러분, 자가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양자역학적인 변덕적인 인성을 가졌다고 보면 돼, 갑목이. 예? 그럼 머리는 어떻게 되겠어? 양자역학을 닮은 거잖아. 겁나게 총명한 거죠? 근데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두루두루 잘 맞는 성격은 아니잖아. 딱 그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겠지? 어, 이 자수는 주파수라고 했어, 내가. 그 양자역학의 주파수야.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자수를 가진 갑자가 있거든, 내 사주에. 내 강의를, 내 강의가 어려워.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게 뭔 말인지 몰라도 어떨 때 알아들을 때가 있다니까. 그 알아들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면 보통 다 자수가 있어. 그런 자의 주파수가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수라는 건 어떤 거야? 좀처럼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주파수 맞추기가, 이게 자수가 아주 세밀한 거잖아. 그게 굉장히 힘든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자수를 가진 사람들은 내 얘기를 하잖아. 어려운 얘기라도 그거는 이론을 몰라도 알아듣더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갑자 이 패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말로 표현은 못해도 느낌으로 아는 거 있지. 느낌 아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는 팔자인 거야. 그런 게 있는 정인인 거야, 이게. 그래서 엄마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정인이라는 얘기야, 이게. 응. 그래서 수생목은 크게 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수생목이다 하는 거는. 물이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기 위해서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 가장 기본적인 게 공부야. 배움이야. 수생목은. 그러니까 임수에서 개수가 뾰로롱 나와가지고 이게 갑목을 생했다고 하는 거는, 임수도 개수도 여기서 이렇게 일양이 시생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갑목을 봤으니 이게 타가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나무로 치면 이 개수가 나무를 보잖아요. 을목을 보면 흡수돼가지고 삼투압 현상으로 해가지고 물이 올라가는 거야, 나무에. 그래서 나무가 태양을 보면서 그 물의 양분을 받아가지고 자라는 거거든. 개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거야? 갑목을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거야? 흡수되는 건 아니잖아, 갑목이. 그냥 같이 이렇게 힘 따라 갑이 올라가니까 밀어주는 역할은 해. 밀어주는 역할은 하는데 이제 수는 앞으로 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 갑목이 화끈하게 이렇게 앞으로 가질 못해. 무슨 얘기냐? 갑목의 자기 본업의 역할이 있는데 개수를 보면 정에 약한 거야. 마음이 약한 거야. 이런 기질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갑자들은 시인들도 있어요. 뭔가 조용한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이게 사회성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죠? 나만의 촉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연애할 때도 그래. 연애할 때도 막 다정하고 막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내 마음 몰라주면 삐져. 그 삐지는 게 굉장히 강해요. 잦아요, 그게. 이해돼? 응. 저 소녀 같은, 그러니까 이게 감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갑목은. 천두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장인 거야. 대통령인 거야.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애가, 우두머리가 감수성이 예민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잘 나가는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일주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뭐 일적으로 뭔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사장, 밤에는 섹스폰 풀고 앉아있는 게
갑자일주야. 우리 제자 중에 그런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 그 외국계 기업이 아주 잘 나가.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그거 하면서 이제 밤 되면 이제 색소폰 불어. 그런 거. 그다음에 자수는 이제 애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애정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자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사랑의 그 씨앗이야. 눈물의 씨앗, 사랑의 씨앗, 눈물의 씨앗, 그 자수요. 모든 인간의 감성의 기본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굉장히 그 감성적이겠죠. 을목이 계속 보면 감성적인 거 아니야? 감성적인 게 있으면서도 을목은 현실로 이제 현실 조건 저 양권이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걸 조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쉽지가 않다야. 그러니까 감목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또 그런 센치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남자라면 남자 감목 일주들이 어떨 땐 터프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여성적인 그 센치한 면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감목정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정인이란 말이야. 을목정인은 뭐예요? 임수죠? 그 다음에 지지로는 태수. 그치?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아까 요건 해석 못 했네. 만약에 월간의 개수가 있다. 그럼 이게 엄마죠? 감목 입장에서. 그러면 이 엄마하고 이 감목하고는 생각이 같아, 안 같아? 다른 패턴이야. 감목은 운권이고, 개수는 양권이니까. 개수는 뭘 생각하려고 해? 뭐처럼 생각하려고 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는 이과 가고 싶은데 얘는 엄마는 넌 문과 가야 된다 이런 거 하고 그런 뉘앙스인 거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그러니까 여긴 또 이성적이고 남자다운데 엄마가 질질 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굉장히 감성적인 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긴 반대로 뭐냐면 얘는 이제 인간이니까 그런 패턴인데 여긴 이성적인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 이게 차가운 거잖아. 이거는 을목을 키우는 생명수 같은 건데 이거는 한기란 말이야. 생을 잘 못해. 이해돼요? 근데 십성으로 정인은 생을 잘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인도 정인 나름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을목 정인은 임수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야. 그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을목이. 을목이 이 개수를 봐야 이 사랑을 알고 인간적인 걸 아는데 임수를 봤잖아. 그럼 이 임수가 엄마라면 이게 아주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거야. 만약에 을목이 내 자식이다. 개수 같으면 그 자식의 적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키우는데 임수는 뭐냐 하면 어떻게 키우는 거야? 강남처럼 키우는 거야. 강남 3호처럼 키우는 거야. 이해돼요? 그것도 뭐 사랑은 사랑이겠지. 근데 거의 좀 이성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을목이 어떻게? 개수를 원하겠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십성으로 정인처럼 하는 거야. 내 자식 좀 과도한 거겠죠. 과잉 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간목의 정인이나 을목의 정인인 엄마는 조금 뭔가 생각이 다르게 패턴이 다르게 키울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엄마는 맞다 이거지. 정인 같은 행위. 크게 봐서 정인 같은 성격은 어디 안 가요. 근데 좀 팥찌기들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찌가 정인이라고 한 게 그런 거야. 뭘 좀, 그러니까 바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가 있으니까 자기 뭐 고민거리가 별로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 좀 싸가지 없게 굴잖아. 콩쥐가 만약에 진진 짜고 있다. 너 왜 우니? 이러는 거 아니야. 세상, 그러니까 콩쥐 그 사정을 모르는 거야. 자기는 편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좀, 지금 내가 강의를 잘 하나? 어렵거든, 이게. 조금.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본래 십성적인 정인의 성향도 까먹어 볼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요걸 짝짬뽕으로 해야 돼. 그 정인 기질은 맞긴 맞는데 좀 정인들이 좀 밉상인 정인들 있지. 그러니까 감목의 개수는 좀 진상 정인이야. 이해돼? 그다음에 을목의 임수는 너무 좀 그 바른 정인, 그러니까 그 정이 없는 정인이지. 공무원 같은 정인 있잖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갑목의 개수는 너무 또 정에 매달리는 정인이고, 을목의 정인은 좀 이성적인 정인인 거야. 이해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하면 그 을목 정인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임수로 생각하는 거니까. 엄마가 임수 역할을 하니까 엄마한테 막 치대고 막 이러지 않겠죠? 어머님 이러겠지? 예? 갑목은? 그렇지. 그런 거야. 그게 틀리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런 거야. 그리고 이런 거야. 공부를 하는 거는 이게 둘 다 내가 원하는 이 갑목은 임수 공부를 해야 되고 을목은 계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 요러면 여기 이제 진로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요런 정인들은 짬뽕이 된 거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병화. 병화는 천간으로는 을목이고 지지로는 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간의 정인은 항상 욕정이냐. 목욕지가 된다고. 이게 장생 다음이잖아. 장생 다음이. 그래서, 욕정인은 어떻든 아까 4살, 5살짜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본질이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틀려요. 무슨 얘기냐. 수생목하고, 목생화하고는 틀려. 이 목생화는, 어떤 거야? 수생목은 배운다고 온 거죠. 그 다음 배워서 뭔가 잘한 거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목생화를 뭐라 그러냐면, 발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발생. 그 명리학 책에 보면, 발생이라 그래. 왜 발생일까? 발생이 무슨 뜻일까? 자란 거라, 이거, 자란 거. 여러분. 봄에 땅에서 뭐가 올라왔어? 새싹이 올라왔잖아. 태양 보고 올라온 거지? 그걸 뭐가 발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발생. 발생한 거란 말이야. 저절로 자란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야, 그러면? 이거는 인화라고 하는 거야, 인화. 인화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뭔가 태우는 거, 거시우는 거야. 불 태우는 거고. 연료 같은 거야, 인화. 그 다음에, 을목 병화는? 이거는 발생, 크는 거란 말이야, 크는 거. 이해돼요? 그걸 뭐라 그래? 목화통명이 뭐라 그래? 목화통명 들어봤지? 그 을목병화야. 그 목화통명이 똑똑하다고 했잖아. 그것도 조건이 있어야 돼. 맞잖아. 그럼 어떻게 개수 있어야 똑똑하지?
그죠? 뭐 경금 있으면 더 똑똑하겠지. 무토 있으면 또 크, 또 스케일이 크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딱 봐봐. 요거는 양권이고 요거는 음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성이,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육친 관계로도 한번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병화는 이게 엄마라고 치면, 그죠? 정인이잖아. 이게 엄마라고 치면 엄마가 병화를 키우는 거예요. 병화가 엄마를 키우는 거예요. 틀리죠, 뭔가? 이게 또 계절에 따라 틀려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감목 개수는 내가 잘해주고 내 마음을 제가 내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막 삐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오지랖 부려가지고 삐지는 거야. 병화 입장이잖아. 내가 그런 정인을 가졌잖아. 그럼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한다니까. 마음에 맞는 애들한테만.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정인인데 얘가 그 엄마잖아. 엄마가 나를 다 이렇게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거꾸로 내가 엄마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봐. 안 먹을까?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 주고 앉아 있잖아. 그게 잘 생각하면 그게 병화가 그 먼저 그렇게 한다니까. 가만히 해가지고 받을 생각을 안 하면서 있잖아. 맞잖아. 을목을 보면 내가 병화는 본능적으로 키우려고 하거든.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엄마 도와줘 놓고, 엄마는 도대체 내가 엄마를 키워야 돼, 내가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이런 그 가치관이 있다는 얘기야.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는 가만히 있는데 병화가 와가지고 너 뭐 해라 해가지고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키워준 거야 을목을. 내가 키워달라고 해서 키운 게 아니잖아. 근데 병화는 그걸 키운 값하고 본래 그 을목이 내한테 키워줘야 될 값하고 계산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계산법 이상한 거지 않나? 그 을목 입장에서 쟤 왜 저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화가 그렇지. 뭔가 병화 을목을 가진 사람이 뭐 좀 해주겠다고 하면 조심해야 돼. 그래 그거요. 그거 공치사를 바라는 거지. 아니 그게 근데 잘못된 거 아니잖아. 당연한 거잖아. 맞잖아. 병화가 을목 분 병화 입장에서는 키웠는데. 근데 고마움을 모르면 어떻게 돼? 고마움이 아니라 그 고마움도 알아야 되고 또 나한테 또 잘해야 돼. 그렇지. 응. 그런 게 있어. 근데 자기가 똑똑한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원하는 것도 많다니까. 원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실망한다니까. 실망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괴로워한다니까. 왜 쟤는 나한테 이런 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걸 담아두진 않아요, 병화는. 오케이? 담아두진 않아. 밝으니까.
또 언제 그랬냐면 또 해.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일간이 뭐라고? 일간 십성이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지기 좋아서 한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 을목은 하나님이야. 예? 네? 하나님이라고 세상 다 비추고 그런 거잖아. 그다음에 또 이제 천재 기질이 있어요. 목과 통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수생목하고 목생화하고는 좀 틀리다. 발랄하다 하면서도 오지랖이 좀 있다. 을목 병화는 뒤에도 눈이 달려 있다고 해요. 네? 감이 엄청나게 뛰어나. 다 보여. 병화잖아. 그러니까 을목 병화는 뒤에도 눈이 달려 있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눈 달려 있다는 거는 뭐냐면 뒤에서 나를 뭐 험담하거나 까거나 하면 굉장히 싫어해. 그걸 또 귀신처럼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목화의 정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일간의 정인은 첫째, 억울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 다음에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 안 많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목화의 정의는 여러분 딱 받아 적으세요. 심리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마음이 궁금한 거야.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그런 거. 그러면 심리학도 더 좋아하는 게 어떤 패턴으로 좋아하는지 음권인 경우하고 양권인 경우가 좀 틀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병화 을목이 심리학이면 정화 간목은 뭐야? 철학인 거예요. 조금 틀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요거는 자 요거를 뭐라 그랬어? 발생이라고 그랬죠. 발생이라는 거는 키우는 거야. 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양권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도 잘하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관심을 갖는 거죠. 그걸 정치라고도 하잖아.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이 그러니까 얘는 인문이고 얘는 이과라니까. 왜 이과겠어요? 얘는 뭐냐면 기름통 가진 불이잖아. 기름통 가진 불이 나무를 키워? 나무 키우는 건 이거고. 얘는 기름통 달린 불이라고. 이해돼? 인화. 가스레인지라고. 가스레인지, 여러분. 그냥 불이요. 가스, 그 연료 달린 불이야. 이게 연료라고, 이게 연료. 이게 시스템인 거야, 시스템. 정화만 있으면 그냥 불인데, 갑목이 있으면, 연료통 달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정화의 용도는 뭐야? 금을 재련하는 거겠죠? 뭔가 불의 용도란 말이야, 불의 용도. 그러니까 병화는 빛의 용도고. 그러면 이거는 능력이야, 능력. 이거는 사랑을 주는 거고, 이건 능력을 주는 거라니까? 엄마가? 뭐가 틀려? 틀려도 틀리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병화한테 잘하는 거하고 이 엄마가 정화한테 잘하는 걸로 보면 이 정화가 더 세다니까?
연료를 주는 거잖아. 내가 정화 감봉이잖아.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했었어. 어릴 때 다른 애들 그 다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나 구두 신고 다녔다니까. 그런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줬었지. 현인 두식의 식신 제사에다가 뭐. 그러니까 연료가 돼주는 거야. 어떻든 정화 감목이 있는 엄마는 그 정화한테 뭔가 도움이 돼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 이런 거지. 이거는 이 정의는 다른 사람한테 또 좋게 얘기하면 따뜻하겠죠. 잘 이렇게 정으로 막 이렇게 하겠죠. 아까 단점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그걸 오지랖이라고 하긴 했는데도 사람 좋은 거야. 근데 얘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니까. 그렇게 막 뭐 이런 게 아니야. 자기 잘난 맛이 좀 있지. 정화 감목이. 왜? 그만큼 잘났잖아. 맞잖아요. 한번 상상해봐. 내가 연료통 가진 불이다 이거야. 그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 능력을 비치는 거냐. 잘난 척 좀 하겠지. 그러니까 나무를 기르는 거하고 기술을 가진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지. 똑같은 정인이라도. 그래서 얘는 두루두루 막 이런 애들은 막 저 사주 좋으면 반장하고 한단 말이야. 얘는 개인기가 뛰어난 거야. 정화 감목은 개인기가 뛰어나다고. 내가 어릴 때 붓글씨 뭐 웅변 연극 뭐 이런 거 다 했다니까. 예? 그 친구도 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화 감목이라는 거요. 그게. 근데 병화 을목이다 하면 학생 회장 하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지. 정인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라고? 상생 상극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음권 양권으로 구분해라. 그러면 이 화는 이거는 양권이고 이거는 어떻게? 음권이죠. 딱 틀리잖아. 그러면 사주에 이런 성향이 있으면 이과야. 이런 성향이 있으면 문과야. 기본적으로. 근데 막 갑목 개수이면 이건 이과로 가야 될지 문과로 가야 될지 을목 이거 하면 이건 문과로 가야 될지 이과로 가야 될지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 확실한 거. 여기서 뭐 개수이과라면 문과, 임수이과라면 무조건 이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난 아닌데 하지 말고.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난 문과 갔는데 하면 그건 잘못 간 거라고. 근데 문과 갔으니까 저건 틀렸다 하지 말라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이제 맞는 거니까. 오행궁합이니까. 그래서 요 정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인이죠? 그러면 저 정화의 정인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인이야? 아니면 뭔가 실력을 키우는 정인이야? 틀리죠? 틀리죠? 그런 거야. 내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나는 집성으로 보면 살인상생도 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뼛속 깊게 내가 남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것보다도 나의 실력을 키우거나 오히려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키운 실력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걔한테 도움 주려고 해. 그 도움 주려고 하는 게 본질이 뭐냐 하면 내가 실력을 가지고 주는 거지 이런 인간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런 거는 이제 양권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지?